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보는 광고의 수는 5천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TV,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만 치중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생각도 못했던 공간들을 광고 매체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화장실 남성, 여성 표지판에 술 광고를, 진찰용 침대에 어린이용 약 광고, 여객기 좌석의 접이식 식판 위에도 광고,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걀 껍데기 위에도 광고가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광고의 홍수 속에서 좋은 정보, 물건, 서비스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구촌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로 57회를 맞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문 진출 작품 13편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베를린 영화제 사무국은 15일 보더타운, 나를 추억하며 등 경쟁 부문 진출작 6편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또 미국, 영국 합작 영화인 더 워커 등 비경쟁 부문 초청작 2편을 합쳐서 8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개막작으로 선정된 장밋빛 인생 등 7편의 초청작을 합치면 경쟁 부문 진출 작품은 13편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장밋빛 인생은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인데요. 마리옹 코티아르가 피아프 역을 맡은 영화죠. 또한 한국의 박찬욱 감독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영화도 경쟁 부문에 선정돼 있다고 하는군요. 제57회 베를린 영화제는 다음 달 8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자궁 이식 수술이 추진되면서 윤리적 문제와 의학적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 다운타운 병원 부인과 연구팀이 올해 말 사람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뇌사자의 자궁을 기증받아서 불임 여성의 몸에 이식한 다음 체외 수정을 통해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킨다고 합니다. 이어서 태아가 다 자라면 제왕절개술로 아기를 낳은 뒤 자궁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군요. 연구팀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실험을 했다고 강조했지만 사람에 대한 자궁이식 수술은 현재까지는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6살 여성의 자궁을 26살 불임 여성에게 이식했지만 혈관이 막혀서 99일 만에 자궁을 다시 제거한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또 일부에서는 이 수술이 남성에게도 시도될 수 있다며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비는 5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연구팀의 델프리오레 박사는 이번 수술은 자궁 기능의 이상 때문에 출산을 하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CCTV의 인기 프로그램인 예술품 투자라는 진품 명품 감정 프로 녹화도 중에 2500년 전 전국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청동 거울이 진행자의 잘못으로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녹화 프로그램 때에 사회자가 감정 전문가에게 거울을 넘기는 도중에 관중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청동 거울을 도우미에게 건네주는 순간 부주의로 거울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프로그램 진행자와 도우미가 서둘러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 거울은 여러 조각이 났고 이 관중석에서는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청동 거울의 주인은 이전에 텐진 박물관과 여러 수집가들이 이 청동 거울을 사겠다고 나섰고 최고 100만 달러에 사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가장 아끼는 예술품이어서 이를 거절했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전문가들도 이 청동 거울이 2500년 전 작품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교한 공예 수준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예술품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깨진 거울도 안타깝지만 깨뜨린 진행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도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금속 가격이 폭등하면서
맨홀 뚜껑이나 전선, 지붕 장식 등 쇠붙이라면 가리지 않고 훔쳐가는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쇠붙이 도둑들은 좀도둑 수준을 벗어나서 이 크레인이 부착된 특수 차량까지 동원해서 경비가 허술한 공사장 등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고압 전류를 차단하는 특수 장비까지 달고 고압선을 몽땅 잘라가는가 하면 맨홀 뚜껑까지도 훔쳐간다고 하네요. 금속 제품 도둑이 급증한 것은 중국, 인도 등의 급속한 공업화로 국제 금속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돈벌이가 되자 조직폭력배까지 끼어들고 있는데 훔친 물건의 상당수는 고철로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에는 이런 소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이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매거진 계속되겠습니다.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말 열린 리틀 엔젤스 예술단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공연을 관람했던 한 한인분은 어린 학생들이 어쩌면 그렇게 실수도 없이 어려운 동작들을 척척 해내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장고춤과 처녀총각, 밤길, 그리고 합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수족관에서나 볼 수 있는 식인어를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아마존강입니다. 오늘 가볼 만한 곳은 브라질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마존강인데요. 이곳은 전문가의 안내를 받고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성영 여행 전문가의 안내로 출발해 보시죠.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마존 정글의 갈색 빛깔, 대하의 본고장이라고 얘기는 마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마존, 이웃나라까지 펼쳐져 있는 아마존강은 그 수위가 심해 장마때와 또 이 가뭄때의 수위 차이는 14~15m나 되는 곳, 정글 지역이 많아 전기 노선의 여객선을 타고 직장과 여행을 하며 그물처럼 늘어진 침대에 매달려 잠을 자며 넓은 강 위에 주유소가 기름 넣어주는 떠있는 주유소 풍경, 넓은 강 유역의 식인어인 그 삐라니, 그쪽 지역에선 삐라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식인어 낚시, 또 아연출이라 하여 날카로운 칼로 나무 둥치를 아무리 내리쳐도 표시도 안 나는 나무, 아마존강은 유유히 돌며 또 사람을 좋아해 잘 따르는 여러 색깔의 돌고래 춤추는 광경, 또 이 본류의 그 소리모인스 강과 지류인 니그로강의 합류 지점에서 갈색과 흑색의 어우러지는 수 킬로미터나 이 밧줄처럼 엉켜가는 기이한 풍경, 북부 지역에 위치한 아마존 유역에 제일 많이 발달한 도시 마나우스는 140만 명의 인구가 세계 생태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연숲의 자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연 고무가 발견된 19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이곳은 유럽인들이 몰려와 유럽에서 온 타향의 외로움과 축적된 부의 일환으로 밤마다 사교계의 황홀한 밤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럽의 건축 자재와 기술을 들여와 오페라 하우스와 마나우스 극장을 멋지게 지어 유럽의 발전의 또 유명한 가수들을 초대해 즐긴 자유무역항으로 아마존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생물학계나 식물학계에서 아직까지도 수천 종의 조류와 또 수백 종의 포유 동물을 파는 원시인이나 본토인들의 생물은 아직도 30%는 정체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라니 이해가 가시는지요. 사람들은 아마존강이 로맨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자연 속에 사는 야생 동물들이 문명의 첨단 속에 컴퓨터 게임하며 살아가는 인간과의 무언의 대화 속에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아이러니한 생활 패턴의 한 부분이 존속된다고도 하겠습니다. 아마존강은 스콜이라는 하루 한 차례 내리는 비에 의해 수분과 영양을 받아 천연의 숲을 이루며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튼튼하며 또 수천 년을 이웃하며 살아온 역사의 산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무 여행자나 마음 놓고 다니기엔 좀 불안하고 치안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나 또 필요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넓고 긴 강을 뗏목을 타고 하는 뗏목 여행과 또 대나무 작대기로 낚시 이를 해서 수족관이나 볼 수 있는 식인어 피라나를 현지인들은 낚시의 식생활의 일환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정열과 또 순진함, 자연과의 친화력, 티없이 맑은 어린이나 어른들의 낙천적인 성격에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천혜의 자원을 누리며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과 초조히 발전된 대도시를 벗어나 변하지 않는 숲과 늪,
또 동물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현지 주민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실현시킬 역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존 최대의 축제, 이 보이붐바, 즉 소의 축제를 즐기며 거대한 장식, 의상, 춤, 노래로 원주민과 현지인은 물론 찾아온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금 보고를 할 시즌이 되면 세금 전문가들에게 문의가 오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을 물어보신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는 미국 생활에서의 세법을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서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세금 보고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손헌수 회계사님께서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가 텍스 시즌이라고 해서 세금 준비를 하기 바쁜데요. 세금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06년 한 해도 다 가고요. 이제 2007년도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나갔는데요.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인컴 텍스 보고를 하실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컴 텍스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가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컴 텍스 소득세 보고를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2006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2007년도 3월 15일까지 우리가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비주얼, 우리 같은 이제 보통 개인들은 4월 15일, 매년 4월 15일까지 그 전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4월 16일까지가 개인 텍스 보고 마감 시한이 되겠습니다. 네. 소득세 보고는 미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해마다 세금 보고 처리되면 아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소득세 보고 대상이냐 아니면은 세금 보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하는 것을 소득세 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한 해 2006년 동안에 소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한 해 동안에 미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모두 소득세 보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2006년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제가 소득이 미국 내에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셔서 많은 자녀분들을 부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65세 이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혼자서 사시면서 자녀분들을 많이 양육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최소한의 세금 보고 의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65세가 안 되고 혼자 사시는 분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2006년 한 해 동안에 1년간 총 수입이 8,450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그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세한 본인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금 신고를 하는 최소 금액이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이고요. 미국 세법상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분들은
미국 내에서 번 소득이건 아니면은 미국 밖 해외에서 번 소득이건 무조건 소득세 신고를 미국 정부에다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만약에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예, 예.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한국이나 페루 뭐 이런 데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외에서 버신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 해외 정부에다가는 물론이고요. 미국 정부에다가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가서 돈을 벌었으면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세금 보고는 두 나라,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인 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두 나라에 다 보고를 하셔야 되지만 세금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한국에서 버신 소득이 있어서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셨다 그러면 그 내신 부분만큼 미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금은 보고는 두 나라 다 해야 되지만 세금을 내실 필요는 다 없습니다. 네. 한 나라에서 세금을 내시면 다른 나라에서 내시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하신 걸 요약해보면 우리가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돈 번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미국 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미국 내에서는 번 돈이 없더라도 외국에서 번 돈이 있으면 외국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신고 기간 마감이 회사는 3월 15일, 예. 개인의 경우는 4월 15일인데 이번 같은 경우 일요일인 관계로 4월 16일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월 17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